어떤 간증? 4263 어떤 간증을 읽으신 성도들 위해서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263 읽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 명하나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 머리에 주님이 피부는 손으로 안수해서 그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나니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는 은행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는 인간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는 여러 가지 인간 갈등과 고부 간의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자지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녀지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아직 받지 못한 보상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명하나니 해결될지어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믿음으로 질병 부위에 손을 얹은 성도들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어떤 질병이든 간에 믿음으로 그 질병 부위에 손을 얹은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구강 건조 건조염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구강 건조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고혈압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고지혈증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비만이 치유될지어다. 당뇨가 치유될지어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백혈병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각종 암병 말기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간폐 신장 췌장 대장 오장육부의 모든 걸린 암병과 모든 그 질병이 지금 이 시간에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백혈병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당뇨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구강 건조증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구강 건조염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받지 못한 돈을 빨리 모든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임대나 매매가 해결될지어다. 통풍이 해결될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통풍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고지혈증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또한 각종 혈관 질환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또 하나 자궁 경부암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명하나니 모든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지어다. 허리 디스크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각종 관절 모든 골 다공증이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각종 문제마다 또는 질병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지금 이 시간에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어떤 가정 4263을 읽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또는 질병에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렛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하게 하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또한 질병 위에 문제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네요. 해도 안 나오고. 오늘 어떤 가정 사이 63 중보기도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